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 실적이 역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 첫 7천억 달러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특히 반도체 시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총 3,348억 달러. 지난 2022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실적입니다. 무역 수지도 231억 달러 흑자로 기록됐습니다. 흑자 규모는 약 6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수출 규모가 늘어난 데에는 반도체가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월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134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서버, PC 등 글로벌 전방 산업의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HBM, 서버용 SSD 등 고부가 제품 수출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2분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중국에 대한 수출도 호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산업부는 수출 호조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업일 등을 고려하면 목표치인 수출 7천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증가하는 구조이긴 합니다. 조업일 수가 한 4.5일 정도 많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한 100억 불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반도체 시장 역시 하반기에도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반도체 수출액 1,290억 달러를 웃도는 실적도 예상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조금씩 상승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수요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기본적으로 1,300억 달러는 넘길 것 같고요. 뜨거운 반도체 시황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2022년 6,8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처음 7천억 달러 고지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지은입니다.